그 여러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교육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시대, 스마트 시대다, 혹은 인공지능 시대다, VR이다, AR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iStudio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5G 시대의 플랫폼, 5G, 정말 3G, 4G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아마 어쩌면은 그 통신의 saturation, 더 이상 빨리 필요성도 기술도 한계가 되는 것이 아마 5G가 아닐까. 5G까지 가면 아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통신 속도의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때인데, 이 5G와 지금 그 UHD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플랫폼이 이렇게 갖춰진 시대,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커넥티드 된 세상, 거기에 이제 AI 기능까지 돼서 인공지능이 된다면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러한 때의 교실 수업, 학교 미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듣는 교실에서, 지금 이제 교실에 가면 듣지 않습니까? 듣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교실로 스마트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듣는 강의, 듣는 교실이라는 것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 듣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빼내게 되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편하고, 또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교실에 보는 것보다 이 강의 듣는, 스마트폰 강의를 듣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교실, 선생님과 학생이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강의만 하면 만들어진다면, 그 방식의 스마트 교육 플랫폼의 교실은,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 기간 동안 체력이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튼튼하면 그 다음은 하면 된다. 몸이 약하면, 그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 창의적으로 하는 게 돼야지 되지,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메모리식하면 뭐가 재미있겠냐. 창의적인 데서 인생이 즐겁고 창조적이 된다. 이 대학을 좀 못한 데 가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대학을 큰 입시 전쟁, 정말 몇 개만 실수하면은 우수한 대학을 못 간다는 그런 것이 되는 그 환경에서, 만약 우수하지 못한 데를 갔다 하더라도 실력만 다지면 사회적으로든 기업체가 원하는 데든 이 학생의 절대평가를 해서 뽑아내는 그런 그 수능,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능제도 평가가 되면, 이건 뭐 대학교 꼭 좋은데 안 가도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수업 방식, 교실에서 교육받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없지 않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봐서, 지금 이제 플립러닝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또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지식이 확정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식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그 플립러닝이든 또 PBL 뭐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장 기간 동안에 지식의 성장도, 그것도 창의성 있는 성장과 그 성장 안에는 인성 성장, 요즘 뭐 인문학 강의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부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를 하는 목적,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동참의식, 이런 그 사회이론으로서, 국가이론으로서, 역사의 창조자의 이론으로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역시 인성과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기간에 체력을 다지는 방법과 또 창의성을 다지는 수업과 인성을 다지는 수업을 하면서 지식을 다지는 것으로 가는 그런 이제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공부를 교실에서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업 하루에 9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자기 지식을 쌓을 시간이 없는 수업에서 이제 학교 갔을 때 선생님과 같이 집중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그 수업에서 바로 채점을 하고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끝내고 다음 수업에 가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 수업 후에는 가능하면 학교 공부를 또 하지 않게, 물론 뭐 그렇게 완전히 할 수야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 전문대든 대학이든 뭐 우리 고등학교의 이 마이스터 학교든 간에 전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올림픽 하듯이 그 공정한 평가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절대평가식 수능이 그쪽에도 한번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기업체들이 사람을 뽑는데도 그런 걸 기준으로 학벌에 관계없이 그런 평가기관을 만들게 되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바야흐로 자기의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 대학과 같은 데에서는 학벌에 상관없이 고울이 절대평가가 되는 과학도 수학도 거기에도 공부를 하는 것이 되면서 자기 창의성을 평가받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학교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꾸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비디오 편집 강의를 해보면은 45분 그 교실 수업을 찍어와서 편집을 해보면 한 10분 정도면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강의는, 정보를 주는 강의는 15분이라는 것 속에 1시간 강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 근데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애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질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통합해 볼 때 정보를 정확히 설명하는, 학생들의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공부는 15분 동영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5분씩 잘라서 우리가 있는 무크, 케이무크 뭐 여러가지 플랫폼, LMS 플랫폼에다가 5분 내지는 그 더 짧게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그 습득하는 자습 내지는 공부를 하고 거기서 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평가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동영상 수업 방식으로 이것이 끝난 학생들은 또 질문과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힐립러닝의 시간을 같이 갖는 이런 방법,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힐립러닝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만드는 거 쉽지 않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언제 또 그걸 보고 또 수업에 들어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몇몇 학자들께서는 교실 안에서 플립러닝을 하죠. 교실 안에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자, 이런 것들이 주장되는 방식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이 교실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학생들이 아닌 집중해서 하는 수업 방식이 되게 되고, 또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라이브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 강의를 여름에 같이 보게 하는 그런 멀티 클래스, 한 교실에서 수백 군데 강의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페이스북에도
유튜브에도 또 우리 뭐 여러 아프리카 TV 등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여러 교실이 함께 경쟁적으로 함께 서로 재미있는 수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수업의 결과는 절대평가 수능처럼 우리 대학에서도 전문가들이 절대평가 방식을 넣게 되면 이제 학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학도 수능 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업을 하는 사람에서의 입장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보거나 쪽집게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 스타일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스타일로 이제는 스마트 플랫폼 하에 어느 선생님, 어느 학생이 지역과 시간의 구별 없이 보게 되되 선생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정확한 지식을 알게끔 선생님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사에서 스승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K-MOOC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교실의 수업은 그동안 칠판에 나온 약 200년 역사를 보면 칠판 이전에 서당과 같은 대화 토론식의 수업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 클래스 클립 러닝이라고도 보는데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지금까지의 교실 수업은 그동안 칠판이 나오기 전 저 그리스 아테네 시대부터 이집트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이 나온 이 시대가 다 칠판이 없었습니다. 그 칠판이 나온 것은 그 구글에 보면 200년 정도 200 정확 17년이 됐는데 초크라고 하는 분필이 나온 것은 1845년 US 아미에서 처음 사용되어졌고 그 이후 우리나라로 보면 약 한 50년 세브란스 이후 학교라는 것이 유교 전쟁 이후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칠판 교육이 됐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고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등이 나온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방식과 전자교탁 칠판 이런 것들이 나온 소위 그 미디어 교실의 방식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유튜브나 아이튠즈 이후에 나오는 동영상 강의 스마트폰 강의는 사실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중화된 것은 최근이고 그런 강의가 이제 수업을 대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세상으로 뽑아내야 되겠다. 잘 정리된 강의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클라우드가 돼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선생님 강의가 한 번 강의하면 스마트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강의가 되고 그것의 특성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댑티브하게 수업이 더 발전되어 지게 되고 그런 강의를 주제를 치면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강의를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지식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와 선생님을 누구나 써도 된다라는 오픈마인드 된 교실이 돼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토의를 주관하고 질문을 내고 숙제를 내고 하면서 학생들 끌고 가는 뒤집힌 교실을 완성시키게 되는 방식이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될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를 써서 아무런 작동 없이 자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PD 기능을 이용한 버추얼 수업 방식의 장치는 강의 장치입니다. 강의를 할 때 교실에 전자칠판을 쓰고 프로젝트를 쓴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iStudio를 이용하는 혹은 M스튜디오를 이용하는 혹은 eStudio 이용하는 강의를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에 특별한 전문가가 있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교실의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가 충분히 수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가능하게 된다. 더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그냥 편하게 써서 만들면 그대로 강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는 것에 의한 활용은 충분히 플립러닝의 중요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장치를 교실에 놨을 때 인공지능이나 기타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원격지 수업 듣는 학생이, 선생님이 없는 이 원격 교실이 선생님이 계신 교실보다 못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인터랙티브 기능이나 선생님과의 바로 근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낮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앞에 계신 선생님이 virtually 자기 앞에서 자기만에게 강의를 하는 것 같이 동시 눈 맞춤을 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어떤 측면에서는 선생님 계신 강의실 이상의 강의 습득 능력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방식을 학교 교실이 아닌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를, 같은 화면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강의는, 스마트 클래스는 스마트 장치에서 선생님과 칠판에 있는 강의는 충분히 교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 시대가 되고, 이것이 4G, 5G, 우리가 5G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플랫폼은 더욱 막강해지고 더욱 양방향성과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그 강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기존의 방송국에도 아이스튜디오를 일부 넣게 되면 방송국이 선생님 강의실도 되고 스마트 방송국도 되고, 또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실을 다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시간이면은 강의실을 만들어 하는 강의 플랫폼, 교실에 집어넣는 교실용 랩처라는 장치, 또 대형 강의실에서 큰 몇백 명씩 모아서 공동으로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 솔루션까지를 제공해서 학교 VR화를, 클라우드화를, 서버에 있는 컨텐츠나 어느 선생님이 그 전세계, 전국에 강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시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세상의 VR교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교육의 변화에 저는 지식은 앞으로 검색에 의해서도 되지만 창의성, 물론 그 창의성도 인공지능이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인간들이 창조적으로 하는 것을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강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소위 인성교육과 체력 연마를 중시하는 수업, 그리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주적으로 즐겁게 살아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우리들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